메시지 5번에 왔는데요. 어, 생명의 새로만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만에서 섬기며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 어, 이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어, 메시지 5번을 전하신 제임스리 형제님은 서두에서 우리의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필요를 또 말씀하셨는데, 로마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필요의 목표는 새 창조물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창조물을 얻는 것이죠. 새 창조물은 새 피조물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서 보면, 4일자 있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의 차이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 창조물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새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어, 보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 에루사람이 될때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예창주문이 없습니다. 또 21장 6절, 그 5절 다음이죠.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저가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이고, 여기 계시로 21장 6절에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것은 새 창조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알파오메가 시작과 끝으로서 이런 걸볼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믿는 이들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새 창조물은 바로 의 창조물과 반대될 수가 있는데 이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 또새 것과 이제 관계가 되어 있죠. 특히 여기 보면은 생명의 제목에 생명의 새로만에서 행하고 예, 생명의 새로만에 행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을 근거하고 있는데 일사람과 대조되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이것은 새 사람 안에서 행하고 그런 말입니다. 또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며, 이것은 생명의 새로움은 신성한 생명을 얘기하고, 여기 영의 새로움은 거듭난 영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며, 이은 로마서 7장 6절을 근거하죠. 또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것은 고린도서 4장 16절을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필요가 있는데 어 우리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창조을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새로 살면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어, 속사람,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속사람 그러면 뭐가 있어요? 또, 겉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여기,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소멸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또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죠. 예창조물이죠. 그 사람. 그리고 속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새 사람, 또 새창조물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필요성이 있는데, 겉사람에게도 필요가 있고, 속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겉 사람을 위해서 많이 그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상에 드라마라든가, TV 뉴스라든가, 또 무슨 스포츠라든가, 또 이제, 또 화장하는 시간, 화장 많이 하고, 쇼핑하고, 겉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일반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창조에 속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거듭 예,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어 이런 것이 이제 예, 우리가 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메시지 5번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거듭나고 교회 안에 생활하며 예,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히 10년, 20년 어, 교회 생활 했어도 변화되지 않고 생명이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속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생명의,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성기며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게 되어야 함 그랬는데 여기 생명의 새로움, 영의 새로움,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 이거 볼때 여기 새로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새롭다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하나님 자신이 새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새째를 그러니까 붙이면 새째를 붙이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도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물로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보면 옛 습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옛 습관이라고 얘기할 때 습관을 바꾸려면 말하자면 새로워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이, 처음이 생각이 바, 새로워져야 돼요. 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생각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 어, 기뻐하신 뜻이 분별하려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게 새로워지는 거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동격이 뭐냐?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거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왔다갔다 하죠. 어,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에베소 4장 23절에 22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 4절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중간에 23절에 뭐예요? 어떻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냐 하면은 생각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제 새로만 해서 행하고, 또 새로만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뭐예요? 어,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고 들은 거, 또 사회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빌리포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생각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보음서를 읽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 서신서를 읽고 또 기시록도 읽고 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아침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침 부흥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꿀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인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성 역사 이루시고, 다 이제 이루셔, 이루셨어요?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느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믿고 침례받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 혼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이 혼의 변화를 얘기할 때 뭐라 해요?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뭐예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과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에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소망인데 바로 영광, 비밀인데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은 말이에요. 우리 몸이 변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과 영광의 소망, 영광스럽게 되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변화의 과정이 있는 이것은 혼의 관계됩니다.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또 이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혼의 변화의 탑, 가장 극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진통을 다시 겪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부흥이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접촉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왜 아침부음이 필요합니까? 아침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주님을 접촉하고 연결하고 어, 사멸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것으로 어,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스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잘할 필요가 없지, 필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이제 자라야 됩니다.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부흥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흥되어야 되는데, 영 안에서 부흥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 생명주는 영이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어요.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영 안을 영을 해방하고 영을 접촉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이을 부르고 오. 주예으니 일어나자마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또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먹고, 이렇게 해서 영을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접촉하고, 이제 마치 어, 전기 기구가 작동하려면 전기 코드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전기 이 코드를 꽂아야 그쵸? 그렇죠? 발전소의 전기를 우리가 접촉해서 흡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공기가 있죠? 움직이면 바람이죠? 전기가 있죠? 전기가 움직이면 전류라고 그러죠? 또 피가 있죠? 피가 움직이면 혈류라고 그러죠? 또그 영, 생명력 영이 있어요? 연합된 영이 있어요? 이것을 해방하고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기름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름부음이 작동하려면, 움직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 이 기름부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사중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이것은 이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런 능력을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영 안에서 어, 새로운 안에서, 영의 새로운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고 또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우주의 에너지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모든 환경과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어날 때 일어나서 계속 계속 이러한 우주의 신성 에너지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신성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워지고 활력 있고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아들 루야 우리는 매일 매일 이러한 이기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를 려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대사로니서 5장에 보면, 영의, 끄, 영을 끄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채질 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채질 한다는 말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하루에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내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가를 보면 알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의 이름을 하루 종일 안 부르고 사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을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아침봉을 할뿐 아니라 우리는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주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해야만 계속해서 우리는 영을 접촉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 훈련이라는 건 습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권투 선수가 이게, 어, 이제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뭐, 생각해서, 오른쪽을, 아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몸 자체가 계속 똑같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먹이 나가고 이제, 어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번이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영을훈련해서 습관이 되면, 어 어린 양의 피, 우리 입에 증가는 말로 막의 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 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 선악 지식의 영역 안에 있으면 뭐예요?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자의 파쇄와 영의해방에 대한 책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되는데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받고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비단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 뿐이고,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 탓만 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우리를 다루시는 손이 누구의 손지를 인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오늘의 양식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환경과 고난을 통과하고도 그냥 그대로라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환경, 많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어,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주셨는데 전혀 환경을 통과하고도 바뀐 것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거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오츠만니 간증 1 2 7쪽에 보면요.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지 단정 짓지 않는다.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파세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파세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파세되고 소멸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거듭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하십니까? 어,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응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가 말씀... 어, 추구를 통해서 1년 1독과 또 라이프 스타디나 이런 영적인 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볼때 중요한 것은 에, 메시, 라이프 스타디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바뀔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은 뭡니까? 바로 영의 회복이고, 주의 회복은 뭡니까? 생명의 회복이고, 주의 회복은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의 회복은 뭡니까?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 안에 있으려면, 매일매일,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고림도우스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겉사람에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까? 속사람에게, 속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까? 우리가 정말 화장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쇼핑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교회 생활할 때요.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어 조그만 딴딴데 이게 어딴이게 엿보고 딴딴 길로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허비하잖아요. 금방 미끄러져 버려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1년1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라이프스타드의 영적인 서적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왜 하나님이 성분 요소 그것이 우리 안에 더 증가되는 것이죠. 예, 네. 변화되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뭐야? 어 이제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을 취해서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생명 안에서 어, 이제 교통하고 또 어,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 볼때 아주 공급받은 것이 뭐냐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겁니다. 네,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조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왕이죠. 패배하면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보검사에 볼때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탄도 끝냈습니다. 박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것을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뭡니까?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그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날가지고, 썩어지고, 또 소멸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겉사람의 운명, 이것은 날가지고, 소멸되고, 썩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운명적으로 소멸되어야 되고, 날가져야 되고, 썩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숙한 사람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해 이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에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교회 생활은뭡니까날 가지는 거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거듭나 믿고 천다 불신지옥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생활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고 주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